그래서 저는 이제 실물 투자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. 네, 금 투자 방법을 그러면 다시 와볼까요? 금 투자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골드바에 실물 투자하는 거. 물론 여기에 이제 실버바도 있겠죠. 두 번째가 골드뱅킹. 세 번째가 KRX 금시장. 네 번째가 금 펀드 및 금 ETF 이렇게 있습니다. 하나씩 살펴볼게요. 골드바, 실물에 투자하는 거죠. 거래 단위는 한국에서는 주로 한돈 3.75g을 사용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뭐 1g짜리 그런 뭐 선물 세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람이 작아질수록 당연히 그람이 적을수록 가격은 조금 더 단가는 비싸집니다. 그 가공, 세공비가 들기 때문에. 매매 가격은 또 다 구매처마다 다릅니다. 뭐, 한국 표준 금거래소 가격으로 한다라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, 다 달라요. 그, 실물 구매할 때 잘 모르면 눈탱이 맞을 수 있죠. 네, 눈탱이 맞을 수 있으니까, 잘 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. 요즘 뭐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니까,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바보 인증 하시면 안 됩니다. 가서 인터넷 가격 보고, 이 가격인데 왜 이렇게 비싼가요?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. 그, 소매가가 따로 있습니다. 네. 그 부가세도 붙고, 그 다음에 유통하는데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대략적으로 한 5% 정도 비용이 추가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, 당연히, 그 가격으로, 거래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. 그 부분은 미리 알아두고 가시고요. 원래 소매가가 네이버에 나왔었는데 금 가격을 치면 아래쪽에 나왔는데 지금은 또 다시 안 나오더라고요.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금은 특히나 오프라인 거래가 많죠. 은행에서도 실제로 거래가 가능하고요. 뭐 금은방울 못 믿겠다 그러면은 이제 금괴 같은 거를 이제 은행에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물이기 때문에 이 보관을 좀 안전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. 뭐 부피도 있고 무게도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그까짓 거 얼마나 무게가 나간다고 그러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많이 생겨 보시면 압니다. 네, 곤란합니다. 이것도 보관 장소가. 네. 그리고 이제 매입 시에 부가가치세 10%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. 이제 매도 시에 매수 가격보다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뭐 추가 비용 5에서 10% 정도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 취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투자로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아니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느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사요. 네, 실물 금 투자 영상을 찍어놨었는데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.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어찌됐건 저는 실물 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제가 차고 있는 팔찌도 네 금이죠, 순금이죠. 이렇게 1kg짜리 은괴도 있고요. 한반도 평화 메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얘는 금메달이죠. 금메달은 이제 비싸서 하나만 가지고 있고 은메달은 많이 있습니다. 다 꺼내요. 그러니까 은메달은 많이 있고요. 얘는 이제 평화회담이 캔슬되면서 캔슬이라기보다 이제 팬딩되면서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와서 이게 40% 할인으로 팔 때가 있었습니다. 그때 제가 직접 화이트하우스에서 직구를 한 거고요. 이렇게 캐나다 메이플이죠. 요런 거는 이제 그 프루프라는 제품입니다. 일반 그냥 불리언들이랑은 좀 다르고요. 네, 요거는 이제 튜브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얘가 아마 메이플일 거예요. 메이플 맞나? 네, 메이플. 잘 안 보이는데 요게 25개들입니다. 1온즈짜리 25개들이고요. 1온즈라고 하면은 31.1g이죠. 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실제로 실물 투자할 때는 금보다는 은이 낫습니다. 상대적으로 그 상승폭이 실버가 금보다 훨씬 높기도 하고, 이런 거는 아마 이온즈
자릴 거예요. 두 배 큰 거. 그리고 금보다 더 이쁩니다. 사이즈도 크고. 그래서 이제 수집하는 그런 보람이나 재미가 있죠. 이렇게 주화 형태로도 있고요.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실버 바 형태로도 있고요. 금괴는 아직 없습니다. 금은 제가 투자로 봤다면 금괴도 샀을 수도 있는데 투자로 보진 않고 이제 수집의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. 그리고 금은 너무 비싸죠.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를 찾는다면 이런 캐나다 메이플 적절한 그런 주화가 아닐까. 얘는 수집용입니다. 얘는 쓰면 안 됩니다. 실제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쌉니다. 캐나다 메이플 가격보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물 투자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예. 최근에는 또 거의 최저점을 찍어가지고 제가 또 대량 매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이 있다라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로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 포장 예쁘게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매 신청 남겨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실버와 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양이 상당합니다. 가지고 있는 게 약 한 2-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좀 보관이 애매하죠. 그래서 뭐 여기저기 보관하고 있습니다. 집에도 있고요. 아무튼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죠. 실버와 금 실물 투자하고 있는 거는 인증이 됐습니다.